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 젊은 형제들이 연세 드신 형제들을 방문하여 세배도 하고 덕담도 듣고 한 해를 잘 살아가도록 축복의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시간을 살면서도 또한 하느님 구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먼저 하느님 품으로 가신 수도 선배들과 부모님, 은인들과 친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들을 반성합시다. 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조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죄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살아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래에서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허리는 동여매고 등불은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든지 문을 두드리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 깨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들은 복됩니다. 진실이 말하거니와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는 그들을 밥상에 자리 잡게 하고 다가와 시중 들어줄 것입니다. 밤 2경이든 3경이든 주인이 와서 보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들은 복됩니다. 알다시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고들 있으시오. 인자는 그대들이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며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저는 어머니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성당에서 기도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셔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처럼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이 줄어드시니 말도 좀 조심하시고 남의 일에 훈수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리 뭐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엔 가족들과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요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의 편지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돈 90억과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합해서 삼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 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 잘 다녀와라. 코로나 조심하고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주신 며느라. 너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월은 잠시다. 그리고 너의 이 편지는 고이 간직했다가
손주들에게 꼭 전해주마. 며느리가 바라보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며느리는 늘 서로 갈등하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제 세월이 변해서 시어머니들이 과거 며느리 때와는 많이 달라졌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할 때 고부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만을 고집하기 때문일 겁니다. 앞에 이야기에서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물론 돈이 복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며느리는 자신만 생각했던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행복을 쫓느라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더 큰 당신의 사랑을 배우라 하시는데 우리는 하느님마저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 쉽게 자신만의 논리로 상대를, 때로는 하느님마저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고통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라고 초대해 주시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자신의 감정을 마구 쏟아내거나 자신 안에 갇혀 지내며 가족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몰디브로 갔지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선산판 돈보다 더 좋은 하느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우리는 차례를 지내며 또 죽은 조상들을 만나고 또 산이들도 서로 만나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영적 친교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친교를 위해 주님께 더욱 의탁하며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오늘 독서와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모두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 의탁해야 하며, 복음서에서는 늘 준비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깊은 친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봉헌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 미사도 이러한 봉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기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날을 맞이하여 조상들을 기억하며 이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해 첫날 자신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과 한 해를 시작하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빕니다. 설이라는 말은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등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새날들은 설레임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이 모든 낯선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봉헌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것, 그분의 뜻을 먼저 찾을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인간적인 복을 넘어 하늘의 축복을 서로 빌어주며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옵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구원의 힘을 얻은 교회가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교회에게 일치의 성령을 보내시어 새로 밝은 이 해에 남북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설을 맞아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최선을 다한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모든 가정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가정들이 살아가는 길에 이해와 존중과 사랑이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어 주변과 사회를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며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녀들의 간청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 첫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한 해 내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족이 주님을 알아보도록 이끄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늘의 모든 천사와 조상과 함께 주님을 찬미 찬송하나이다. 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맛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도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과외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자 대여 요한 모스코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오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행사를 나누십시오. 영성채송가 463번. 언제
언젠가 떠나리라.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내일 미사는 아침 7시 30분에 거행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